다시. 제발 좀 잡혀라. Nope. 잡아야지. 어, 잡아야지. 어쩜 저렇게 못 맞출까? 맞아란? 재능이 없나 뭐야? 아, 뭐야? 죄송합니다. 김집사, 나는 왜 포켓몬이 안 잡힐까? 너가 너무 센 애들만 잡으려 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나도 센 애들 갖고 싶다고. 그럼 내가 잡아다 줄 테니까 이거 몬스터볼 좀 빌려줄 수 있어? 정말 잡아다 줄 수 있어? 아니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지. 정말 나만 믿어? 갔다 올게. 응? 안녕하세요, 포켓몬 마스터 한양고입니다. 우유가 강한 포켓몬들이 갖고 싶다고 합니다. 강한 포켓몬이라면 역시 포켓몬의 조상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근본 4대장 피카츄, 파이리, 코보기 이상이시겠죠? 그런데 이 네 마리가 합쳐진다면 벌써부터 아주 강력할 것 같네요. 후후. 아니 이게 무슨... 먼저 포켓몬스터의 상징 피카츄의 얼굴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포켓몬스터의 시즌이 매번 바뀌면서 다양한 포켓몬들이 나오지만 피카츄는 항상 지우 옆에서 출연율 100%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포켓몬스터의 진짜 주인공은 지우가 아닌 피카츄일지도. 방금 쏜 필라멘트는 많이 뜨겁기 때문에 핀셋으로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면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필라멘트 뭉치 같지만 피카츄의 상징인 귀여운 귀를 붙여주시면 피카츄 얼굴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마리 중 유일하게 네 발로 걷는 이상해 씨의 몸과 다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상해 씨도 똑같이 뼈대 만들어주고 열심히 면을 채워줍니다. 몸통을 다 채우셨다면 짧은 게 매력인 귀여운 다리도 만들어줍니다. 짜리몽땅한 게 귀여운 몸통 완성. 다음으로는 꾸부기의 등껍질. 뼈대를 만든 후 등에 맞도록 살짝 휘어주고 면을 채워주시면 아주 단단해 보이는 꾸부기 등껍질 완성. 마지막으로 파이리의 상징인 꼬리까지 빠르게 만들어주시면 모든 부품 준비 완료. 부품들을 조립시켜주면 대충 요런 느낌? 이거 맞아요. 아직 표면을 다듬지 않아서 어색한 것 같습니다. 표면을 다듬으려면 도구를 사용해야겠죠? 나와라 그라인더. 그라 그라. 바랏 그라인더 몸통 다듬기. 그라 그라. 오늘은 인두기를 먼저 하지 않고 저의 롤 모델이신 사나고님의 방법처럼 그라인더로 먼저 다듬은 후 인두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더 이상해지는 것 같죠? 역시 아직 사나고님을 따라가려면 13억 년은 더 걸리나 봅니다. 고생했어 그라인더, 돌아와. 그라 그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와라 인두기. 인두 인두. 가라 인두기 몸통 녹이기. 역시 이거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손만 제가 3D펜을 끊지 못하는 이유랍니다. 이건 제가 3D펜을 끊고 싶은 이유고요. 3D펜을 시작한 이후로는 팔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매끄럽게 되는 걸 보면 안 할 수도 없긴 합니다. 자, 이렇게 파이리의 꼬리, 피카츄의 얼굴, 이상해 씨의 몸통, 꼬부기의 등껍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붙여볼까요? 먼저 망글 선생을 이상해 씨의 등에 싸준 후 꼬부기의 등껍질을 붙여주시고 빈틈은 필라멘트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파이리의 꼬리도 망글 선생으로 먼저 고정해준 후 필라멘트로 틈을 메꿔서 고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피카츄의 머리를 붙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달면 머리가 너무 위에 있어서 언밸런스 하겠죠? 이미 충분히 이상해? 네? 뭐라고요? 저 칼 달고 있는데? 아... 이미 충분히 괜찮은 것 같다고요. 하하. 그쵸? 아무튼 이렇게 초음파 커팅기로 뒷면을 잘라준 후 몸통에 맞춰서 얼굴을 붙여주시면 조립 완성. 아직 채색전 갈색이라 그런지 EV 같기도 하군요. 하지만 우린 근본 4대장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얼른 채색을 해주러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채색 전에 서페이서의 기능이 있는 베이스 스프레이를 뿌려서 조금씩 울퉁불퉁한 부분도 매끄럽게 해주겠습니다. 대충 다듬은 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다듬어도 작은 흠집은 남더라고요. 절대 대충해서 그런 거 아니랍니다. 아주 꿀 피부가 완성되었군요. 이제 각 포켓몬에 어울리는 색으로 칠해주면 끝입니다. 먼저 피카츄의 노란색을 칠해주겠습니다. 벌써부터 좀 피카츄 같지 않나요? 네, 알아요. 아무튼 얼굴 부분만 피카츄의 노란색으로 칠해줍니다. 다음은 민초파일 것 같은 이상해 씨의 몸통을 칠해줍니다. 참고로 저는 반민초랍니다. 치약 드시는 분 없으시죠? 민초를 다 바르셨다면 꼬부기의 등껍질과 파이리의 꼬리를 칠해줍니다. 1차적으로 칠해 준
부분 색들이 말랐다면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려줍니다. 없으면 허전한 이상해 씨의 무늬도 그려주고 꼬부기 등껍질 무늬도 그려주고 피카츄의 까만 귀와 눈, 볼, 입을 그려주고 귀여운 동공으로 얼굴 완성. 마지막으로 파이리의 상징인 불꽃과 이상해 씨의 덩쿨 채찍을 붙여주시면 깜찍한 혼종 완성. 피카츄의 얼굴, 이상해 씨의 몸, 꼬부기의 등껍질, 파이리의 꼬리까지 최강의 포켓몬 잡종 킹입니다. 후후. 그럼 이제 우유에게 가져다 줘볼까요? 돌아와 잡종 킹! 우유야, 최강 포켓몬이다. 우유야, 이것 봐! 내가 네 마리 다 잡아왔어! 여기에 센 포켓몬 들어있는 거야! 얼른 꺼내줘! 나와라! 응? 잡종 잡종! 이게 뭐야? 잡종 킹 합체 포켓몬! 피카츄, 파이리, 꼬부기, 이상해 씨가 합쳐진 잡종, 아니 최강 포켓몬이다! 이게 최강 포켓몬이라고? 그래, 이것 봐! 피카츄, 꼬부기, 이상해 씨, 파이리! 여기 다 있는데? 그렇긴 한데 엄청 셀걸? 한번 갔다 와봐. 세다고? 그렇다면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야생 포켓몬 나오겠지? 어디냐? 여기냐? 아, 여기 있구나. 뭐야, 나 밥 먹고 있었는데. 어, 푸딩이 형 닮은 포켓몬이네. 나 푸딩이 많아. 좋았어, 잡는다. 야, 자, 잡종킹. 얼마나 센지 한번 볼까나. 잡종킹 몸통 받치기. 뭐야, 저런 게 어딨어. 다시 공격. 귀찮게 하네 정말. 뭐야? 왜 이렇게 쎄? 뭐 좋은 방법 없나? 필살기! 가자! 잡종킹 필살기! 오오오오! 뭐냐고! 변신이라도 하는 건가? 어? 그게 필살기야? 이제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몬스터볼이 뭐지? 플럼볼 같은 건가? 그럼 맛있겠네. 몬스터볼로 먹기. 뭐야 이거? 아, 안 돼. 우딩이 형. 엥? 뭐야, 우유 어디 갔어? 나 좀 꺼내줘.